이제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책 연대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요. 다가올 천년을 대비하는 상생 협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동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0년 해상풍력발전 시험단지 유치전을 벌였던 전남과 전북. 지금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두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은 신공항 건설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려 하지만 전남은 무안공항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한전공대 부지를 두고 물밑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 지역 모두 워낙 낙후된 데다 산업기반 역시 취약해 우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만 힘쓴 결과입니다. 서로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사사건건 부딪혀 상생의 여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상대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상호협력기구가 운영되지만 실질적인 협력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시도가 경쟁에 매몰되면서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 역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공동 번영을 위해 새 시도의 관계 설정이 관건입니다. 해양 자원과 농업, 역사 문화 자원 등 특화 분야는 서로 보완하고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선 중복을 피해 협력해야 합니다. 바이오 이코노믹 벨트가 조성이 돼서 앞으로 우리 성장 산업의 주요한 키가 될 수 있는 바이오 생명력을 키워낼 수 있는 중요한 단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빛가람 혁신도시를 조성한 사례는 새천년을 준비하는 새 시도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남과 전북이 나눠진 지는 각각 30여 년과 120여 년. 천년을 함께한 새 시도에게 이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다가올 천년의 광주와 전남, 전북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새 시군의 상생이 관건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